최경주, 김시우, 김민휘, 배상문, 김희형성까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브라더스 군단이 2018년 첫 풀필드 대회인 소니 오픈에 총 출격했습니다. 영건 김시우는 소니 오픈 첫날 3언더파로 깔끔한 출발을 보였습니다. 오늘 와이알라의 골프장에서 치러진 PGA 소니 오픈 1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. 배상문은 이글을 잡는 등 4언더파 66타를 치며 공동 11위에 안착했고 김시우는 파 행진을 이어가다 마지막 두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3언더파 67타로 공동 20위를 기록해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. 우선 첫날이라 그렇게 뭐 정해둔 거 없이 그냥 제 플레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전반 또 후반까지도 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안 풀려서 조금 답답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두 홀에서 버디로 끝나서 이제 스코어도 조금 만족스럽고 내일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최경주는 1언더파 69타를 치며 스피스와 함께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세계 랭킹 2위 조던 스피스는 8번 홀 한 홀에서만 4타를 잃으며 선두에 6타 뒤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오늘 1라운드에서 크리스 커크와 잭 잔슨이 각각 7언더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 2라운드 결과에 따라 한국 선수들은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